안녕하세요 여러분. 안전벨트. 지금 견적 보러 갑니다. 석축공사. 아, 도광토로 쌀지 전석으로 쌀지 조경석으로 쌀지 와서 견적을 뽑아달래.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장비가 들어가서 앞뒤로 들어가서 일할 수 있냐, 큰 차가 25톤이 들어갈 수 있냐. 제일 중요한 게 뭐 장비가 들어가야 뭐 돌 싣고 장비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전화가 온 거야. 전화가 왔을 때는 제일 물어보는 게 이거야. 길이, 높이, 차가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요거 세 가지만 물어보면은 그냥 답이 나와. 그러면 가격이 중요하단 말이야. 이 정도면 금액 얼마나 들어갈 거 어때요? 물어본단 말이야. 길이하고 높이 계산하면 되잖아. 길이 50m에다 높이 2m다 그러면 딱 100캐베잖아. 100캐베는 그 앞사발이 한 차 25톤 기준으로 한 차에 돌을 가져와서 싸는 게 15회에서 20회벨 싼단 말이야. 15회에서 20회벨 싸기 때문에 그걸로 계산하는 거야. 그럼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돼. 100캐베다 그러면 다섯 차만 시켜도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다섯 차만 우선 시키고 모자 그중 다섯 차는 무조건 시켜야 돼. 돌은 남는 기라. 왜냐면 우리가 발판석을 일반 가져오잖아. 전석을 깨놓은 걸 가져오면 100% 다 써먹어. 근데 15만원 더 비싸. 그러면 그 55만원이야. 한 차에 55만원. 일반 발파석은 40만원. 그러니까 뭐 지역마다 약간 편차는 있는데 원주 지역은 대부분 그렇게 돼. 그러면 최하가 40만원 아니야. 그러면 5차 들어간다. 그럼 40만원, 200만원이야. 200만원이 이제 원가가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골재가 거리에 따라 틀려요. 원주 시내권은 순환 골재 최하 6만원. 거리가 거기는 좀 멀잖아. 그럼 10만원 이상 달라 그런단 말이야. 그럼 그것도 계산하는 거야. 한 차에 10만원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흙을 구하기 힘들면 다 공짜로 채워야 돼. 그럼 튼튼하고 좋잖아. 열차다 그러면 100만원 계산하고 그 덤프들한테 물어봐야지 거기까지 얼마 갖다 줄 거요. 대략적으로 우선은 10만원 계산하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 뭐 적을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 조건이야. 조건이 좋으면 하루 50회비 이상 싸고 조건이 안 좋으면 50회비 미만원 싼단 말이야. 그러면 터프하기 마무리까지 계산했을 때 3, 4일 잡는 거야. 그럼 넉넉 잡고 4일을 잡아. 그러면 돌은 70만원씩이잖아. 280만원. 그럼 장비대가 다 도와하면 되잖아. 그러면 대략적으로 뭐 600만원 정도 나온다. 600. 그럼 100헤베 600만원. 그럼 헤베당 6만원이 떨어지는 거야. 그럼 맡아서 하세요. 그러면 7만원 보면 돼. 헤베당. 지금 그냥 그러면 700에 맡아서 하겠습니다. 그냥 일당으로 하세요. 그러면 600이잖아. 600인데 빨리 끝나면은 뭐 500대도 끝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걸 계산해서 내가 조건을 딱 현장에 딱 가보면 조건이 괜찮네? 이거 조건 괜찮으면 맡아서 해도 돼. 근데 조건이 안 좋으면 약간 조금 플러스 해야 되겠지. 아 이거 장비 때 하루 이틀 더 들어가겠다 그러면 한 100만원 플러스 하는 거야. 그래서 100캡에다 그럼 맡아서 한다 그러면 700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냥 일당으로 한다 그러면 견적만 뽑아주는 거 원가가 600이다. 이렇게 해서 600인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장비 때 하루 이틀이거든. 한 대가리 더 들어갈 수가 있고 한 대가리 둘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 잘 끝나면 350분 끝날 수가 있는 거고 550분 끝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또 뭐 꾸랑창이야. 그러면 아 이거 뭐 타봐야지도 알고. 그렇지 땅은 타봐야 되거든. 또 몰라는 지역이다 그러면 그런 데 쌌다가는 또 밀릴 수가 있거든. 나 어쨌든 현장에 가봐야 돼. 현장에 가봐야지. 아무튼 일단 현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면서 이제 도로가 넓은지 안 넓은지 큰 차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봐야지 뭐. 아우 요 차를 다 빼야지 올라가야겠다. 그러니까 여기 꺾겠죠? 이 정도 꺾어. 아 안 되겠다 여기서. 여기서 좀 지랄이. 여기서 안 된다. 아 15톤. 잠깐만 여기 되겠어? 앞사발이 애매하다 여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아 요건 안 돼. 네. 앞사발이 안 돼. 그래서 단가가 여기서 또 틀려지는 거야. 아. 여기 길 자체가 작네. 무조건 현장에 와봐야 돼. 와보지 않고는 견적 못 내. 그러니까요. 특히 시골길은 이 사람들은 뭐 길 넓어요 그러면 길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15톤? 아니면 다른 길이 있을까? 물어봐야지 저쪽에. 다른 데로 넘어오는 길이 있을 수도 있지. 그러면 그거 그쪽으로 저 반대길도 있을 수가 있겠다. 그치? 나가는 길. 이제 있겠는데 저 큰 길하고 붙어있는데? 여기 있네. 일로 오면 되겠네 우측에. 그렇네. 일로 와갖고
이쪽 길한테는 네. 나갈 때 보면 알겠다, 그지? 네. 저쪽에도 길이 있을 것 같아. 저기도 길이 있는데, 그지? 저쪽 도로 연결돼 있잖아. 저분이신가 봐. 아, 길은 넓네. 저분이신가 봐. 이쪽으로 여기 잘 보면 이쪽하고 저쪽하고 앞쪽에 한 바퀴 돌아볼까요? 네. 집 있는 거 어디? 집 있는 거. 마당으로? 예예. 예. 아 마당으로. 네, 마당으로 지금. 밖에 좀 크잖아요, 이거. 아 딱 밖에 있어서. 이 정도 꽂고. 밖에 있으면 이제 아무도. 예,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해서 들어오면 돼요. 차돌 때. 잔디 다 망가지는데 이거? 네, 거둘까요? 아 이거 다시 벗고 일단 네. 걷어놓고 네. 이거 다 치우고서 여기다가 지금 꽂으면 돼요. 나무 벗고 꽂아서 다시 경제에 맞게 바로 왔네 그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네. 저거 빨간 거 네. 여기 지금 이제 뺄 거고 네. 여기서 전부터 뺄 거라고? 네. 예, 이거 지금 하나 해놨잖아. 이거 옮기려고. 아, 옮기려고 해놨구나. 네. 그래서 이거 여기서? 여기서 저 네. 말뚝 있는 도로, 일직선으로. 예. 딱 들어가서, 이게 지금 연결이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쪽 그 빨간 배, 저 두 번째 거 있잖아요. 네, 한 번째, 두 번째. 네, 여기서 절로 네. 일직선으로 그냥 싸우고. 아, 그냥. 여기서 안 먹고, 이거? 예, 거긴 안 먹고, 그냥 덮어놓으려고 그래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예. 하우스 오실 거고. 네, 하우스 그거는 이건 뭐 작업이 당장은 못 하네, 그죠? 예. 네. 이 바닥보다 낮아야 돼. 예. 무쳐야 돼. 표현해 보세요. 그럼 한 3m 되겠죠? 3m. 네. 3m 쌓으면 어, 딱. 이거 조심해야 돼. 안 맞는데 이거. 이쪽으로. 아 여기서 이게 하수구에 내가 옮겨야 돼. 네, 예. 이쪽 땅하고 이쪽 땅하고 길이 틀려? 예. 여기는 땅 사람이야. 아, 땅 사람 보고. 예, 예. 이쪽에 허가 맡았어요, 이쪽에? 이게 뭐 써도 된다. 아, 작업할 때. 예, 예, 전화하면 돼요. 작업할 때. 작업할 때. 여기다 막 비네하우스도 남의 땅인 거지? 아니, 우리 거예요. 아니, 저렇게 해서 이렇게. 아, 그렇게. 원 정도야. 예, 저렇게 됐네. 예. 모서리까지. 그렇게 해서. 예, 모서리까지 한 1m. 요 높이 있잖아. 요 높이 정도만 해야 돼. 정화종 안에 들어요. 정화종을 여기 옮기려고 그러거든요. 아직 옮기려고 그래? 예. 그 한 그 밑으로 하수구 묻어야죠. 아, 대면서. 예. 지금 이게 위에 올라타면 좋은데 집이 없으면 위에서 싸면 딱 좋거든. 아. 그 집이 딱 넓이가 좀 넓으면은 차라리 예. 공간이 딱 나오는데 예. 작업 공간이 잘 안 나오네. 예. 밑에 거를 천상 작업은 예. 밑에서 해야 되겠네. 마당으로 갖다 들어가. 좀 길에 먹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써도 돼. 네.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데고 저쪽으로 들어가야 돼. 네. 그렇게 해서 좀 잡아서 이제 길에 보면 되겠네. 네. 차당 제일 싼 게 40만 원이야. 네. 네, 40만 원인데 이거 대략적으로 봐도라도 한 7차 들어가겠네, 그죠? 6, 7차 정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은데. 모르는데, 네. 안 되면 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골절을 다, 네. 골절 채우고 신청하거든요. 네. 그 모자란 양은 골절 다 채우고 나중에 수금 3주차 받아가지고 위에다 푹 따는 걸로. 아.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정도, 4, 5일 정도? 5일까지 정도 하지. 네. 그건 뭐 같이 하면은 뭐, 네. 그것도 해봐야. 그 플러스 마이너스, 대략적으로 이거는 5일 잡고, 네. 5일 잡고, 원가는 이제, 그, 이제, 골재 값은 이제, 네. 여긴 골재 한 차당 보통 8만원, 10만원 들어올 거예요. 네, 네. 돌은 40만원 들어올 거예요. 네, 네.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고, 네. 이제 들어가는 대로 이제, 어차피, 네. 들어가는 대로 장비 뭐 하루 더 쓰면 이제 뭐, 돌 네. 사는 거 70만원이니까, 네, 네. 그거 플러스 되는 거고,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네.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네. 네, 금액은 딱 지금 뭐, 뭐, 500, 600, 이게 딱 네, 아니라,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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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이제, 하면서 차장 씨 어떻게 하죠? 예예예. 예. 그런 돈은 한 차에 55만원 달라요. 55만원 요런 돈은 이거 깬 돌이야. 이걸로 쓰시든가 그러면 이런 돈은 쓸만해요 이게. 아 고기 굽는 거는? 예 그렇죠. 아니 뭐 전체적으로 다 이걸 싸도 돼. 그러면 이렇게 예쁜 게 나오는데 그런 자국이니 드릴로 깬 거예요. 드릴로 집어넣어서 가글지게 깬 거야. 이건 싸기가 좋아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몇 거 나오고 이게 한 차에 55만원 제일 큰 거 25톤 그리고 일반 갈파삭은 40만원 한때 15만원 비싼데 싸기도 편하고 일하기도 편하고 면도 나오고 상관없겠네. 이거 뭐 경매 사신 거예요? 뭐 이렇게 그냥 산 거예요. 그냥 네. 아 그냥 사셨구나. 네. 얼마 줬어요? 이거 1억 4,500. 1억 4,500. 네. 싸요. 이거 평 몇 평이에요 여기 땅이? 이거 162평이고 저쪽이
268평 합쳐가지고 네. 440평 440평인데 430평 총 1억 얼마? 1억 4,500 뭐를 싸게 샀어요? 싸게 샀네. 거의 뭐 금매 반값에 샀네. 아니 이 집 짓는 데만 해도 거의 이 집 짓만 해도 아무리 들어가도 차가게 들어가겠네. 그래서 여기까지 싸면 그 요 밑에는 그냥 한번 돌려가지고 네. 저쪽으로 이제 돌려야 돼. 한번 돌려가지고 큰 부분 메꿔놓은 게 경사가 좋대. 근데 저 몬탄지 하나 가지고 좀. 네. 야 이거 슬슬 치우세요. 네, 슬슬 쳐놓고. 네, 남대 네, 네. 남대 일하다가 네. 나한테 이제 와서 좀 들어가시죠. 네. 아, 네. 네. 합쳐가 1억 4천이잖아. 이렇게 집 짓는데도 아무리 집 발전해도 1억 들어가. 그러니까 1억 얼마라고 이 집이? 1억 4천 다 해서 땅까지 땅 400평 야, 1억 4천 아 좀 뺑 두고 가서 찍고 싶었는데 460평 찍으면 되지 얘기하면 돼 어차피 유튜브인지 알고 봤는데 뭐 1억 5천? 1억 4천 1억 4천 옆에 땅이 460평인데? 460평 아까 자동차 다 찍었을 거 아니에요? 네 대충 찍었죠 쭉 또 한번 둘러볼까? 저희끼리 둘러볼까요? 아까 찍어가는 자 아무튼 이런 돌이 요 밑에 돌은 막 돌이고 저기 돌이 지금 발 저거 깬 돌이란 말이야 저걸로 싸면 편해 네모 깍두기 돌 저거 저걸 한참 15만원 더 비싸거든 돌도 이렇게 싸다 보면은 이게 잘 되면 괜찮아 중간중간에 변수 뒷체험하고 공간이 막 좁아 그러니까 덤프가 뒤에 뭐 공간 막 돌도 막 싸놓고 막 그럼 어쨌든 싸놓고 이게 해야 되는데 네. 싸놓을 그게 없잖아. 공간이 안 되다 보니까 네가 공투 있으면 좋은데 내가 밑에서 싸고 위에서 뭐 마무리 정리는 공투가 올라가서 해야지 삼덕으로 힘들어 알잖아. 삼덕으로 좀 애매하고 도저히 안 되면은 미니가 딱 좋겠다 그지. 미니 올려놓고 30 같은 거 싸면서 이제 뒤에서 뒷정리는 이제 미니가 하는 걸 해도 되고 정화조도 해야 되고 우리가 봐가지고는 약간 좁아. 저분은 꼭 3천이 싸줬으면 하나 보.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신뢰감이라고 하거든. 이게 그 영상에서도 봐. 그 영상에서 보고서 이제 신뢰감을 느끼면은 이제 난 이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좀 믿을만 되니까 사람이 그런 게 있는데 그거 신뢰감 간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면 이제 항상 이제 영상을 찍게 되면 그리고 내가 쌌는데 헐어졌다 그러면 좀 문제가 많잖아. 그리고 이왕 싸는 거 어차피 내가 주장하는 게 또 가격은 거서 거기야 그러니까 이왕 쌀 거면 FM 들어 싸라 맞아 흙 채우고 막 이런 거 진짜 막 싸는 거는 이거는 피해라 막 싸는 거 무너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난 이런 거 돌 싼 거 볼 때마다 이렇게 이런 건 보이거든 그래서 저기도 한번 힘들어져서 저 벌써 저거 앞으로 다 쏠렸어 와 저런 가중 봤거든 저거 저 조경석 위에다가도 면사기 그러니까 난 저런 거 볼 때마다 아 저 그 왜 토합이라는 게 있거든 높게 쌓으면 토합이 밀어낸단 말이야 근데 저걸 땅을 저렇게 찾아먹겠다고 그 국가에서도 몇 미터 이상 싸지 말라 그러잖아 그렇죠 보강토나 이런 거 할 때 3m 이상은 이제 특별 이제 허가를 받아야 돼 3m 50까지는 편안하게 쌓아 그 대신 나머지 그 이상 쌓으면 준공도 안 떨어져 위험하다고 사고가 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게 그런 거 자꾸 이제 보다 보면은 이제 그런 거 있잖아 돈을 얼마나 벌어먹겠다고 그렇게 막 싸가지고 다음에 무너지면은 그건 어떡할 거야 소문 다 나는데 그냥 먼저 꺼내서 이제 저거 무너진 거 이제 누가 했다는 거 소문 다 내야 돼 그지? 근데 이게 해가지고 씨 어? 실명제 해야죠 그렇지 실명제 해가지고 바위 하나에다가 이제 거기다 누구 중에 이제 거기로 딱 하고 시작하는 거지 그거 꼭 꽂아놓고 그 바위에다 이름 써 적어놓고 이제 시작하는 거지 그렇지 아무튼 전화 이제 아유 아무튼 저건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 스트레스 받는 일이야 그러니까 그 작업 공간이 넓고 내 마음대로 막 그게 저기 경사진 데서 일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무실 네가 평지에서 일하면 좀 편안해 근데 경사진 데서 일하잖아 그럼 뭔지 모르게 좀 불편해 맞아 피곤해 계속 힘주고 있어야 되니까 피곤하고 우선 뭐 맡아놓은 일이 있으니까 먼저 마무리 짓고 되는 대로 되는 대로 어차피 내가 하면 내가 하고 못하면은 인맥들 연결시켜주면 돼 연결시켜주고 좀 잘해주라 그래도 그렇게 해서 연결하는 방향으로 웬만하면 내가 한다 하면 내가 하는 거고 하고 안 되면은 넘겨주는 걸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오케이 그래.
그래, 집에 가서 편집 잘하고. 야, 이거 어떻게 편집하지? 아무튼 그냥 오늘 영상은 대충 네,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듣는 사람도 다 알아들으니까. 아, 이제 돌 잘 쌌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